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플랜트 김수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현장에서 프로젝트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프로젝트의 기본 조직을 한번 살펴보시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필두로 해서 그 밑에 공사를 총괄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면 수정과 리비전을 담당하는 설계 엔지니어링 팀이 있고 현장 품질을 담당하는 QAQC팀, 자재를 담당하는 자재팀, 공무원물을 담당하는 필드 컨트롤 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QAQC, 자재팀, 공무팀은 컨스트럭션 매니저와 동급을 이루게 배치할 수도 있고 컨스트럭션 매니저 밑으로 배치하여 컨스트럭션 매니저의 통솔하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팀의 경우 이전에는 타 부서들과 같이 동일하게 배치되었으나 발주처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시하고 비딩 경쟁 입찰 시 안전사고 기록에 있는 EPC 기업의 경우 참가를 아예 못하게 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안전팀은 프로젝트 매니저 밑에 두거나 본사 CEO와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등 팀 지위가 더욱더 막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저 밑으로는 각 공종별 담당자인 슈퍼인텐던트의 약자인 SI가 위치하게 됩니다. 현장의 대표적인 공종을 업무 시퀀스 순으로 말씀드리면 땅을 파고 고른 후 타공종을 위한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설치를 담당하는 토목팀, 기초 위에 타워, 드럼, 배관 등이 안착될 수 있는 철골 설치를 담당하는 철골팀, 컨트롤룸, 빌딩 서브스테이션 등 건물 공사를 담당하는 건축팀, 회전기기나 장치류를 설치하는 기계팀, 배관을 설치하고 압력 테스트를 수행하는 배관팀,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전기팀과 컨트롤룸에서 모든 장치류들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그널 신호를 담당하는 제어팀, 마지막으로 시운전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를 필두로 한 현장 조직을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장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착수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현장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발주처와 상대 시 회사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프로젝트 공기 일정과 원가 및 품질을 관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컨스트럭션 매니저입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저는 프로젝트 안에서도 공사에 대한 총책임자가 되겠습니다. PM과 마찬가지로 공기 일정과 원가, 품질을 관리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SI, SV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방향을 제시해주고 현안들을 끌고 나아가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공종별 대표 담당자인 슈퍼인텐던트 SI입니다. 슈퍼인텐던트는 해당 공종을 대표하며 밑에 슈퍼바이저들에게 업무 지시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보고를 받아 현장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하도 업체를 총괄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유닛이 많을 경우 혹은 금액이 얼마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매니저 밑으로 유닛별 에어리아 CM을 여러 명 둬서 CME, ACM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구조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또한 CM도 여러 명을 두고 그 위에 사이트 매니저를 두게 됩니다. PM이 여러 명이 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하나의 프로젝트지만 각 유닛별로 마치 독립적인 다른 프로젝트처럼 구성하여 각각의 PM 밑으로 기본 조직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PM들을 관리하는 최종 프로젝트 디렉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현장 프로젝트의 조직 구성과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